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늘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고 있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을 가지는 것은 마땅하고, 동시에 이 땅에 진지하게, 그리고 이 땅의 사람들과 어우러져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적합한 모습을 또한 가지고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한쪽만 가지고 있다. 그러면 참 편하겠죠. 그냥 믿음으로만 그냥 돌파하면서, 아, 세상 사람들 나 신경도 안 써. 그쪽으로만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전혀 귀 기울이지도 않고 오히려 적개심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또 대항하고 대적하는 그러한 모습으로만 충돌하게 될 겁니다. 아, 나는 그런 거 겪기 싫어. 그래서 믿음 다 포기해버리고 세상으로만 나가버리면 그것도 역시 선택이겠지만 편하겠죠. 하지만 믿음의 사람이 가지게 될 거룩한 영향력, 이거 완전히 포기해버리는 것이죠. 우리는요, 주변에서 나 크리스천이에요 하면서도 그러나 믿음의 모습은 전혀 상실해버리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 불신자와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경우를 보고는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세상 살 때 유리하기 때문에, 편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여러분, 진실한 크리스천이라면 자신이 양쪽에 속해 있다는 것을, 이걸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세심한 주의와 노력을 기울여서 살아가는 것이, 그게 필요합니다. 이게 우리 크리스천들의 누구나 직면하는 실존적인 고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일터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크리스천으로 일터의 현장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요, 그것이요, 녹록지가 않습니다. 치열한 생존 경쟁의 정글이 아닙니까, 일터.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서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 신앙을 용납하는 그러한 분위기가 전혀 아닙니다. 배려의 분위기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앞에서 본 가브리엘 신부처럼 일터에서, 그리고 일터의 동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모습과 방법으로 지혜롭게 지혜롭게 행동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은 우리가 확실하게 고수를 하지만 그 신앙을 살아내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지혜롭게, 우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와 같이 순결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다행히도요, 사도 바울이 오늘 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서 일터의 크리스천이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할 것이냐, 이 부분을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에는요, 약 6천만 명의 종들이 있었습니다. 노예들이. 오늘 우리 인구가요, 대한민국 5,100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체 인구를 훨씬 넘는 어마어마한 숫자의 노예들이 로마 제국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예 중에는요, 가장 많은 비율이 물론 육체 노동을 하는 그런 노예들이죠. 그러나 적지 않은 수가 의사로도 노예 활동을 했고, 그리고 행정가로도 노예 활동을 했고, 또 교사로도 노예 활동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전문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빚을 많이 졌습니다. 그러니까 팔려가는 거예요. 노예가 되는 겁니다. 때로는 자기 민족이 로마와의 전쟁에서 완전히 패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끌려가는 것입니다. 노예로 팔리는 겁니다. 그 노예의 주인이 된 사람이 그 노예의 전문 지식을 돈벌이로 활용을 하고 그러는 거지요. 여러 그러한 상황의 노예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노예들의 일반적 태도가 무엇입니까? 소위 노예 근성 아닙니까? 주인이 볼 때는 뭔가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주인이 잠깐만 눈을 돌리면 어떻게 하면 내가 쉴 수 있을까? 안 할 수 있을까? 좀 편하게 할 수 있을까? 이게 노예 근성 아닙니까? 눈가림하는 거죠. 근데 바울은 크리스찬 노예들에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아멘. 아시겠죠? 근데 대신에 뜻밖의 권면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자, 5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아멘. 즉 종의 신분답게 제대로 일을 하면서 주인 섬기기를 진심으로, 심지어는 예수님을 섬기는 것처럼 주인을 지극정성으로 섬기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본문 말씀을 보면 비판의식을 날카롭게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아니 왜 성경은 인권을 유린하는 이러한 노예 제도를 이걸 철폐하라고 소리를 치지는 않고 대신에 그 노예 제도 안에서 그냥 순응하면서 주인 잘 섬겨라 이런 말씀을 하는가? 이게 말이 되는가? 일견 우리가 들으면요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이해가 됩니다. 설교 전체의 맥락을 놓쳐버릴 수 있기 때문에 짧게 제가 이유를 설명을 드릴게요. 존 스토트 목사님의 내용을 제가 여러분에게 인용을 해드립니다. 첫 번째, 노예 제도, 이것이 로마 제국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는데요. 이 로마 제국 당시는 기독교 자체가 불법이 아니었습니까? 예수 믿으면 검투사의 칼에 찔려 죽거나 맹수에게 1대1로 붙어 싸워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처형을 많이 당했지 않습니까? 불법이에요. 게다가 탄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원래 기독교인 숫자가 로마 제국에서는 아주 소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도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노예제가 로마 사회를 지탱하는 필수적인 요소였습니다. 심지어는 로마 고 도시 안에는요, 노예들의 숫자가 자유민, 로마 시민권자들보다 몇 배가 더 많았던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예 제도는 로마라고 하는 제국을 움직이는 그러한 경제적인 기둥이었던 거예요. 이걸 무너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노예제를 폐지하라고 하는 주장 자체가 이게 먹혀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게다가 불법이고, 게다가 소수인 크리스찬들. 자, 두 번째, 노예가 합법적으로 자유를 획득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이 이미 있었습니다. 글래디에이터라고 하는 그러한 영화에서도 나왔듯이 뭐 검투사 경기에서 황제의 마음에 들면 해방될 수 있었어요, 자유. 또 주인이 너무너무 이 노예를 참 기뻐합니다. 그러면 증서 써주고 자유가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 방면의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방편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예제에 대해서 불필요한 싸움을 걸면서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훼손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그냥 이 현실 문화 속에서 지혜롭게 넘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세 번째는 당시 점점 노예의 인권에 대해서 이 보호장치가 가동이 되어가고 있던 그러한 초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노예제도가 있지만 인권이 점점 증진되고 상승하겠구나, 이걸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자,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바울은 예수 믿는 노예들이 그러면 그 현실적으로 노예로 생활하고 있는데 크리스천 노예는 과연 어떻게 생활을 해야 하는가, 여기 초점을 맞춰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의 요지가 그럼 무엇입니까? 크리스천 종들은 첫 번째로 나의 진정한 소속은 예수님이다, 나는 그분의 소유이고 그분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확실히 알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기뻐하시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세상이 운영되고 질서를 찾아갈 수 있도록 내가, 노예인 내가 나의 주인을 잘 섬기겠다, 이런 자세와 태도로 종노릇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가장 처음이 창세기 1장 1절이 아닙니까? 1장 1절이 무슨 말씀으로 시작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신데 성경을 처음 우리에게 주시면서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은 일하신 하나님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노동의 하나님. 예수님도 요한복음 5장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여러분, 이처럼 일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고 뭐 먹고 살려니 뭐 입에 거미줄 칠 순 없고 내가 일해야죠, 뭐 죽지 못해 일해야죠,
여러분, 일이라고 하는 것,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성경의 가치에 의하면 그렇게 폄훼될 성질의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일은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행위예요. 일하시는 하나님, 창조적인 역사를 일으키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노동과 일을 통해 닮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들 인간을 그분을 닮은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일하는 인간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첫사람 아담을 창조하신 다음 일 맡기시잖아요. 네가 동물들 이름 져라. 그 창조적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네가 다스려라. 얼마나 이것이 대단한 일입니까? 인간은 일하는 존재예요. 인간은 일하는 존재. 그 일이 하나님 창조주를 닮아가는 행위인 겁니다. 이제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를 각자가 맡은 일들을 통해서 이 세상이 질서 있게 잘 돌아가도록 그 구조를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정치는 국가와 세상이 잘 운영되도록 그렇게 자기의 일을 하는 겁니다. 법조인과 경찰은 사회의 안전이 잘 유지되도록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학자와 교사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학문이 잘 발전하고 그것이 잘 전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자기의 노력을 기하는 것입니다. 사업가는 대량 생산을 통해 가지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볼펜 만들 수 없잖아요. 옷 만들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뭐 벼를 그냥 다 해가지고 우리가 농사 져가지고 그거 그냥 다 빼먹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다 산업이라고 하는 이러한 구조 속에서 대량 생산을 통하여서 우리가 편하게 먹고 살 수 있도록 이 사업가들이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노동자는 각자의 일을 통해서 모세혈관에 피가 잘 돌아서 육신이 건강해지는 것처럼 각자의 그 노동의 현장 속에서 자기의 일 충실히 함 통해서 이 모든 사회 구조 안에 있는 산업 이 부분들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자기 나름의 역할들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주부는 어떻습니까? 주부 역시 가족을 위해서 가정을 위하여 돌보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모두는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이 세상이 여전히 운영되도록 돕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께서 이런 말을 했어요. 크리스천의 노동은 거룩한 창조 사역의 연장에 있다. 연장이라는 거예요, 연장. 계속 그 창조 사역을 우리가 이루어 나가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거기에 덧붙이고 싶은 말은 비단 크리스천만이 아니라 심지어는 불신자들도 하나님의 창조사역에 동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섞여 살면서 그들이 일하면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이 세상의 질서와 이 세상이 운영되는 일을 알게 모르게 자기들도 돕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직업을 뜻하는 영어 vocation 아닙니까? vocation. 지금 또 약간 몽롱한 상태에서 vacation? 이 생각도 하는 분들이 계실지 몰라요. 휴가, 막 놀러 가자, 막 이런 거 그거 말고 vocation, 직업. 이것이요, 원래 라틴어 vocare, 소명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여러분 파생을 한 겁니다. vocare, 소명. 우리는요, 직업, 즉 일과 노동을 통해서 세상을 운영해 가시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그 소명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강조한 게 뭐냐 하면 우리의 모든 직업들, 우리의 모든 일들은 성직이라는 겁니다. 성직자의 일만 성직이 아니라,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의 일은 소명이다. 나의 일은 성직이다. 여러분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인이 볼 때는 일하고 주인이 시선을 거두면 농땡이 치고 빈둥거리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모든 일을 주님께 하듯이 최선 다해 하라. 이걸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했던 말처럼 그렇게 구사를 해보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천 노예들이요, 여러분은 그 일을 통해 이 거대한 로마 제국이 질서 있게 돌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동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 섬기듯 육체의 상전을 잘 섬기면서 그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미켈란젤로가 다빈치가 그랬다죠. 그 청소부가 굉장히 참 답답한 마음으로 인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더래요. 당신은 그렇게 존중받고 추앙받으면서 그렇게 참 훌륭한 일을 하는데 저는 여기서 이렇게 지저분한 거리나 쓸고 있으니 이 얼마나 누추한 인생입니까? 그때 그가 대답하기를 아니요. 선생님은 지금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의 한 부분을 아름답게 만드는 고귀한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이 청소부의 얼굴이 확 펴지면서 깨달은 거죠. 그렇구나. 내가 하는 것이 이렇게 뜻깊은 거구나. 그때부터 룰루랄라 찬송 부르면서 청소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도 크리스찬 노예들이 그런 각성을 하고 일하기를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자, 7절에서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아멘. 주인은요, 예수님 섬기는 마음으로 주인을 섬긴다 할지라도 주인은 그 알아주질 않아요. 그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보시고 그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칭찬해 주시고 상 주시고 이해해 주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알아주셔, 주님이 상 주셔,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고 도전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바로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애굽에 팔려갔습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아버지 사랑받던 그 자리에서 하루아침에 천도꾸러기 되고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애굽에 그 형들이 농간부인 거 아닙니까? 미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애굽에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하루아침에 노예가 됐죠. 근데요, 요셉이 주인 눈치만 보면서 안 볼 때는 빈둥거리는 그런 일 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열심히 일을 하니까 주인이요, 요셉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가정총무를 맡겨주잖아요. 나중에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했다가 안 먹혀드니까 뭐 애정이 애증으로 바뀌어가지고 요셉을 무고해가지고 저게 나를 성폭행하려고 했다, 감옥에 쳐놓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도 요셉이 여러분 얼마나 죄수의 역할을 철저하게 잘 감당합니까? 그러니까 보디발이 이 요셉에게 왕의 술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비서를 하게 합니다. 그 감옥 안에서 그들도 죄수가 됐거든요. 근데 워낙 고관대작들이니까 그 비서 하라는 거예요. 그 일을 또 얼마나 최선 다해서 합니까? 심지어는 요셉이 이렇게 그들의 낯빛을 보니까 마음에 근심 걱정이 있구나, 무슨 걱정 있으세요? 내게 알려주세요. 그럴 정도로 그냥 최선을 다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나중에 정말 성공하지 않습니까? 애굽에 완전히 그 바로왕 다음에 권력을 쥐는 국무총리가 됐을 때, 야, 이제 내가 그냥 그 힘들고 빌어먹은 참 세월을 보냈으니 이제 내가 좀 살 만큼 살자 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느긋하게 지냅니까? 아니요. 온 애굽을 돌아다니면서 행정 질서를 다시 체계를 가다듬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그 꿈대로 풍년의 7년 기간 동안에 세금을 지혜롭게 걷어가지고는 저장과 비축을 했다가 7년의 대흉년이 몰아닥치니까 그걸 풀어가지고는 다 먹여 살리고 인근 민족들도 다 먹여 살리고 구원자가 되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일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 놓으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중에 아버지 야곱과 형제들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애굽으로 그 기근 말미에 찾아오지 않습니까? 살려달라고. 그때 만나죠. 그리고는 바로왕에게 요셉이 아버지를 통해서 고센 땅을 달라고, 우리 아버지의 일가가 고센이라고 하는 땅에 머물게, 이 고센 땅이 너무 비옥하고 좋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바로가 그걸 듣고는 흔쾌히 오케이 합니다. 왜? 요셉이 너무너무 자기를 위해서 충성하고 열심히 섬겼거든요.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압권은 무엇입니까? 아버지 야곱이 죽었을 때 여러분 애굽이요, 애굽 사람들이 국장을 치러줍니다. 국장을. 아니, 왕도 아닌데 국장을 치러주는 거예요.
온 애굽인들이 함께 울고 며칠 동안 함께 장례식 치르고, 여러분 애굽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도 항의하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것이 이게 대단한 거 아닙니까? 아니 왜 저 히브리 사람 죽었는데 우리 애굽 사람들이 왜 국장을 치러야 되느냐, 그런 사람 없었습니다. 다 이구동성으로 요셉의 아버지면 그럴 자격이 돼. 그 요셉이 얼마나 그들에게 은인이었고 얼마나 바로에게 정 인정을 받고 최선 다하는 그러한 열심을 보였다면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그처럼 요셉은 종이었을 때나 국무총리였을 때나 한결같이 자기에 맡은 일에 최선 충성을 다하더라는 거지요. 다니엘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의 일터는 얄궂게도 어디였습니까? 자기 조국을 멸망시킨 바벨론의 그것도 왕궁이었습니다. 운명이란 참 기구한 거죠. 그런 데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적대적이고 우상 가득한 곳에서 이 다니엘이 최선을 다합니다. 또 상사를 대하는 태도를 보세요. 얼마나 존중을 합니까? 예를 들어서 우상 제물 나 안 먹겠다는 거예요. 율법의 음식법에 의하면 이 이방 땅에서 주는 고기는 반드시 우상에게 먼저 드려졌다가 물려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 그 고기 먹으면 우상에게 제물로 드려졌던 거 먹으니까 나 안 먹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뭐라고 합니까? 아, 우리는 율법에, 음식법에 의하면 절대로 이거 먹으면 안 돼. 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안 먹을 테니 당신 알아서 하시오.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 불쾌하고 무리하게 대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직속 상사인 환관장을 정말 존중하면서, 환관장도 지금 굉장히 난처하거든요. 이 소년들이 음식법에 의하면, 유대 음식법에 의하면 그가 안 먹는 게 정상적인데 자기는 먹여야 되거든요. 왜? 왕이 이 소년들을 맡아서 키우라고 했으니까. 조금이라도 병 걸리거나 얼굴이 음식이 영양실조 같은 거 걸려가지고 안 좋아지면 자기 목 달아나고 일가족 몰살당하는 겁니다. 왕명을 거역했다 해가지고. 이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있는 환관장의 마음을 헤아려가지고 다니엘과 세 친구가 존중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의 율법적 양심은 지켜야 하지만 그러나 지혜로운 방법을 쓰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열흘 동안만 채식을 먹게 테스트를 해주세요. 이후에 우리가 고기 먹은 다른 친구들하고 얼굴이 같거나 더 좋으면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채식을 허락해 주세요. 그러니 환관장도 그 정도는 테스트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 오케이 하지요. 얼마나 지혜로우면서 자기 신앙 지키면서 동시에 상사를 여러분 존중해 줍니까? 만약에 여러분 계속 그냥 억지로 우겼다 그러면 저 같으면 그러겠어요. 제가 환관장이었다면 군사들 불러가지고 야 저것들 입 다 벌려! 해가지고는 고기 다 쑤셔넣어버렸을 거예요. 억지로 먹였을 겁니다. 막 그냥 갈아 넣었던지 해서라도. 안 그러면 내 목이 지금 달랑달랑 하거든요. 제가 이런 요셉과 다니엘을 묵상하다가 참 후회되는 그러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제 군 생활에 대해서. 저는 결혼을 하고 4개월 만에 군대를 갔거든요. 군 생활하는 중에 이제 저희 첫째 아들이 태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들고 제 아내하고 알콩달콩 살아야 될 그 신혼의 때에 군대를 갔고, 그리고 여러 상황들이 너무 힘들고 괴로운 거예요. 제 아내도 그럴 것이고. 그래서 제가 그때 돌파구를 찾은 것이 뭐냐 하면 내가 정말 기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완전히 들어가야 되겠다. 소대장님 찾아가가지고, 소대장님 저 상황 아시지 않습니까? 결혼해서 온 거 알지? 그러니까 제가 자유시간에 부대 안에 있는 교회 가서 기도할 수 있는 허락을 내려주십시오.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매일 가가지고 30분 정도 매일 그 부대 안에서 기도를 한 거예요. 기도를 한 겁니다. 때로는 금식 기도하면서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러면서 이 괴로운 상황들을 하나하나 다 극복을 해나가고, 한편으로는 그때 하였던 내가 하나님 말씀에 한번 푹 빠져봐야 되겠다. 그래서 나 여러 가지 잡생각 안 해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막 말씀을 읽고, 그래서 군 생활 동안에 성경을 12번을 통독을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는 참 성공을 한 것 같아요. 은혜도 많이 받았고 체험도 했고,
그런데 재후에 되는 것이 뭐냐면 제가 저의 고달픈 상황과 현실을 이걸 뚫고 나가느라고 기도하고 말씀 매달린 건 정말 너무너무 잘한 건데 한편으로는 수직적 관계는 성공했지만 수평적 관계, 제 동료들이나 선후배들과의 이 군대 생활 속에서 제가 그들을 배려를 좀 못한 거예요. 배려를. 제가 그럴 정신이 없었어요. 저의 문제에 너무나 함몰되어 있었기 때문에. 함께 뒹굴고 함께 대화하고 함께 운동하고 함께 하여튼 하나 되는 그 일에는 제가 그렇게 썩 잘하지 못했어요. 이게 너무 후회가 되는 겁니다. 아, 그때 정말 내가 그들에게 예수님을 어떻게 비춰보였을 것인가, 긍정적으로 보였을 것인가, 부정적으로 보였을 것인가, 이게 너무 후회되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그 생각 드는 겁니다. 그 2년 가까운 세월 동안 내가 정말 이들과 함께 최선 다해서 나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돌보고 그 사람들을 정말 신경 써주고 잘했다면 아, 예수 믿는 사람 많이 있었을 텐데 그 생각이 너무 아쉬운 겁니다. 그 생각이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일터의 현장에서 어떻게 생활하고 계십니까? 오늘 바울을 통해서 주신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님께 하듯이 일터의 동료들과 상사들을 대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이 뭐 그냥 직장은 돈 버는 곳이지 뭘 더 뭘 기대하세요 목사님? 여러분 이런 마음이십니까? 그 일을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의 청지기 역할을 지금 감당하고 계신가요? 그래서 네덜란드에요. 네덜란드 사람들이 스케이트도 뭐 전 세계에서 제일 잘 타지만 이 네덜란드에 유명한 분이 계십니다. 아브라함 카이퍼. 이분이 수상이자 신학자였습니다. 교육자이기도 하고. 여러분, 이 사람은 완전 천재예요. 천재. 그런데 이 아브라함 카이퍼가 말했던 신학 사상 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 영역주권이라고 하는 고로한 부분입니다. 영역주권.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만물의 주권자이신 그리스도가 내 것이라고 하지 않는 영역은 아무데도 없다. 아무데도 없다. 모든 우리 인생의 영역들은 여러분 다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일터에서 내가 하는 하찮아 보이는 일에도 세상을 운영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이 깃들어 있는 것이고요. 세상의 질서를 가꾸어 가시고 세상이 질서 있게 운영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깃들어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일터와 일에 대하여 말씀하신 오늘 성경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요, 아멘이라고 우리는 인정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바울은 크리스천 종들에 대해서 논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종들을 부리는 입장, 즉 크리스천 주인들로 시선을 이동을 해요. 자,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여러분 기억하세요. 지난 5장과 6장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두 대상들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남편과 아내.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잖아요. 그 다음은 누구였습니까? 부모와 자녀. 그런데 이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가 공통적으로 가지는 중요한 공통 분모가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피차 섬기라. 그러니까 이 상호 관계, mutual relationship, mutual, 이 상호 간에 어떻게 대할 것이냐? 섬기라는 겁니다. 근데 그 맥락을 오늘 세 번째 예로 든 종과 주인의 관계에서도 역시 적용을 하고 있어요. 피차 섬기라는 겁니다. 피차 섬겨라.
그래서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피차 섬기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는 실천사항에 위협을 그쳐라. 공갈 협박하는 거 그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예를 부리는 주인은 공갈 협박하고 위협하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생사여탈권이 있거든요, 주인에게는. 너 말이야, 이 할당량 내일까지 제대로 안 해놓으면 너 손발 다 자를 거야? 실제로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러면 두려움에 휩싸인 노예들이 얼마나 죽으라고 일을 하겠습니까? 위협이 먹혀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종과 주인으로 보지 않으신다. 똑같이 자신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하나님이 바라보신다. 절대 차별대우 안 하셔. 그러니 하나님 믿는다면 크리스찬 주인들아, 마땅히 그분이 귀하게 여기는 너의 종을 너도 귀하게 여겨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빌레몬서를 보면요, 사도 바울이 빌레몬, 노예 주인에게 도망친 노예였던 오네시모를 다시 돌려보내면서 그런 편지를 보내지 않습니까? 빌레몬아, 너 참 마음고생 많이 했다. 얼마나 분노했냐? 그런데 도망친 노예였던 오네시모가, 이거 죽어 마땅하지만, 사형이에요, 도망친 노예는. 그렇지만 이 오네시모가 우연히 나를 만나서 예수 믿게 되고 하나님 백성 됐어. 그러니 용서하고 받아들여라. 심지어는 오네시모를 너의 형제로 받아라. 왜? 하나님 안에서 같은 백성이니까. 너 형제 아니냐? 아니, 종을 형제로 받으라는, 로마 제국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첨예하게 물질주의적이고 이 금융의 중심지 뉴욕 아닙니까? 그것도 맨하탄, 월가가 있는 여기서는 여러분 직원들이 하나의 소모품처럼 여겨져요. 오늘 연봉 막 몇억 그렇게 주다가도 내일 아침에 불러요. 그래가지고는 박스 하나 주면서 여기에 당신 것만 딱 담아서 가세요. 아침에 와보니까 자리에 있던 컴퓨터 거 뭐고 다 사라져버렸어요. 자기 집만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딴 거 빼돌리지 못하게. 비일비재하게 그게 일어나면서 그냥 직원이 하나의 소모품 같은 그러한 뉴욕 맨하탄. 그런데 여기에서 숨어있는 뉴요커들에게 성공적으로 복음을 전한 팀 켈러 목사님, 그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를 개척했을 초기예요. 그런데 한 젊은 여성이 교회 나와가지고는 예배를 드리다가는 끝나기 전에 늘 나가더래요, 먼저. 아, 저 이상하다. 호기심이 생겨가지고 나중에 한번 이야기를 해봤답니다. 이런 백그라운드가 있었던 겁니다. 직장 생활을 하다가 큰 실수를 저질렀어요. 잘려도 이건 아무 말 못하는 실수입니다. 대형 사고. 그런데 희한한 일이 생겼습니다. 직장 상사가 그걸 다 짊어졌다는 거예요. 그 직장 상사 경력에 흠집이 생기고 그의 이제는 기반이 막 입지가 좁아지고, 근데 그걸 다 감내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 직장 상사가. 너무너무 뜻밖이었다는 거예요. 부하 직원의 공을 가로채는 상사는 겪어봤어도 아, 이런 분은 겪어보지 못한 거예요. 놀라가지고 달려갑니다. 아니, 대체 왜 그러세요? 물어봤더니 대답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미소만 짓고. 너무 궁금해가지고 계속 달려가가지고 계속 쫄라가지고는 그 대답을 들었답니다. 직장 상사가 말하기를, 나는 예수 믿는 크리스찬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모든 잘못과 실수와 죄악을 다 대신 짊어져 주셨어요. 그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나도 당신의 잘못을 내가 짊어져 주는 거예요. 한 대 꽉 맞은 것 같답니다. 멍하더래요. 나중에 정신 차리고 나서, 근데 그러면 어느 교회 다니세요? 그래서 직장 상사가 다니고 있는 이 교회에 출석을 하는 거예요. 아직 예수를 믿진 않지만 예수님을 탐구해 가면서 성경을 배워가고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일하며 살아갑니다. 만약 일터의 생활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처럼 된다면 여러분, 우리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어떤 일이? 넓게는요, 노사 문제, 아주 그냥 극렬하고
전쟁 같은 이 노사 문제, 이 노사 관계가 여러분 조금은 부드러워지지 않겠습니까? 개인적으로는요, 우리 일터에서의 생활이 한층 보람있고 행복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주변을 섬기는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 일터의 현장이 삶의 예배의 현장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을 섬기는 결과가 맺어지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복이 되는 말씀이고요,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지혜가 가득 담겨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앞으로의 한 주간의 삶 동안 여러분 모두의 삶 속에 이 성경 말씀이 작건 크건 실천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